안녕하세요, 만비기입니다. 냥코대 전쟁 들어왔습니다. 징글벨 징글벨, 우주에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. 이벤트 개최해서 이벤트가 나온다고 해요. 딱 보니까 산타인데 에일리언이죠. 이것만 보고 한번 분위기를 파악해 보죠. 다크 히어로즈 제가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확정 안 떴고요. 절대 안 뜨네. 어쨌든 우주에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. 일단 사탄 아저씨, 바로 사탄부터 시작하네. 에일리언이니까 검색 에일리언 넣고 대충 덱 짜가지고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붉은 다리 한번 넣어볼까요? 에일리언한테 엄청 강하잖아. 오랜만에 기본 캐릭터. 제가 기본 캐릭터 거의 안 쓰는데. 그리고 또 누굴 넣을까? 고양이 쿨? 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넣도록 하고. 에일리언이면 또 위성이죠. 거기 셋 들어갔네. 그 정도면 된것 같고. 표류기도 쓰고 싶은데, 근데 쿨이랑 표류기 같이 쓰나? 쿨이 아니죠. 붉은 다리랑 표류기 같이 쓰나? 뭐 일단 넣어보고 나중에 뺄때 빼더라도. 메카 소녀진 에리언용으로 쓸까요? 디테가 들어가면 진은 또 살짝 들어가기가 꺼려져요. 값이 너무 비싸고. 범용 초고기 넣고. 너무 에일리언만 상대했나?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달타냥도 각 보면 나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나가면 대충 끝나지 않을까요? 냥돌이가 없는 것뿐이지 뭐. 대충 사기 캐들로 대충 넣어봤습니다. 그 고양이와 우주. 고양이가 우주가 아니지. 원래가 뭐였지? 탐사기. 탐사기 출현 빈도가 아주 높아졌죠? 아이고,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나오고 있고. 뭐 딱히 모으지 말고 그냥 나가도 될것 같은데요. 딱히 모을 시간도 안 주네. 쟤네도 빨리빨리 나오네. 디테 정도 나가면 깔끔할 것 같네요. 아, 쿠만추한테 맞고도 그냥 히트팩 시켜버리는 클라스 보드. 아, 얘네 다섯이 그냥 게임 끝낼 듯? 지금 그런 분위기죠. 너무 세다. 자, 이게 보험 둘 나갔고요. 얘가 산타냐? 파란색 산타. 파란색이니까 산타 안 같은데? 잠깐, 나 대포 뭐 들고 왔니? 아, 또 엔젤포야, 또 엔젤포. 정신 안 차리자. 뭐다 죽었고요, 앞에서. 강물을 내렸어야 되나 보다. 그쵸? 방금 분위기를 파악해버렸어. 내가 너무 쎄. 방금 게 고난도였나요? 럭키 짓게 땡큐인데. 일단 가마토토에 가서 대포부터 바꾸고요. 좀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것 같지 않죠? 그나마 레벨이 높은 천둥포로 일괄 장비할까요? 일괄 장비됐고. 사실 기본 대포가 제일 좋은데. 그리고 우주에도 크리스마스. 잠깐 요거 징글헬 마음에 드네. 징글벨 말고 징글헬인데 계속 고난도죠? 성을 빨리 부실 수 있도록 강물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했어요. 참읍시다. 빨리 깨서 뭐하노? 한판 깨는데 1분씩 하면 5분이면 끝나버리잖아요? 그러지 말고. 그래도 느긋하게 한번 들어가지고 이제 뭔가 좀 보려고 그러는데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 빨간색이 나오냐. 너들 이러면 상도덕 위반이지. 뭐 워낙 세니까. 뭐 벽을 뚫지도 못하네. 아끼자 그럼. 아껴야 잘 살지. 얘 하면은 돈 엄청 주겠죠? 방벽을 뚫지도 못하잖아. 뭐 이런 놈이 나왔어. 좀더센 놈이 나와주고 그래야지. 얘돈 많이 주던가요? 기억이 안 나네. 얼마 주든지. 그러나 째놓을걸. 요번에 히트팩 때문에 죽겠죠? 아닌가? 히트팩이 3이었네? 7,000원 정도? 오케이. 발레리네들 둘 나가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네?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될것 같아. 또 징글벨 하러 나오시겠지, 파란 산타가. 온몸에 멍이 들어서 파란 거 아니겠습니까? 별거 없어요. 붉은 다리를 뺄까? 지금 보니까 이 정도로 약한 애들이면은
걔가 최고인데. 머신 멸 나가면은 그냥 혼자서 다 맞고 다 때리고 다 할 것 같은데 그냥? 지금 그런 느낌 맞죠? 아이고 날 타령 내보낼걸.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. 이 초우기가 앞에 벽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맞지도 않고 아마 공격력 업 찬스를 못할 것 같아요. 아쉽네. 얘는 은근히 처맞고 있네요. 얘 왜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가볍냐 쟤는. 들썩들썩하다 가셨어? 거참 채통이 없네 대장이. 자 하여튼 고난도는 극난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걸로. 이 위성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다 무시하고 패버리는 수준이니까 안됩니다. 강보를 성분화 해야되나. 하지만 크리스마스니까, 아직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기념 이벤트니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즐기도록 하죠. 또 티켓 주세요. 맨 처음에 갈 때 무조건 주는거죠. 그 다음에 우주에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. 2부에 떨어진 운서. 허거거. 자, 2부에 운서에 떨어졌나 봅시다. 빨간색이랑 섞여서 나오려고 그러네. 갑자기 머신이 보고 싶어지는데요. 파동도 있고 딱 머신인데? 그런 느낌 들죠. 그런 느낌 들지만 요렇게 처리하도록 하죠. 엄청 셀 것 같아 왠지. 거봐 엄청 세죠. 날탄형이 여지껏 활약을 못했는데 이번에 나가서 그냥 초장부터 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더이상 즐길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볼장 다 봤다 이런 분위기구나. 쓸어버리자. 다 치워 끄지라마. 자 지금 뒤로 안 날라갔죠? 내가 나름 신경 써서 뽑았습니다. 쿵 하고 나서 뽑으려고. 이 정도면 다 나갔지 뭐. 사실 앞에 있는 애들 다섯만 나가도 그냥 이길 것 같은데? 아이고 가셨네? 날타냥이 먼저 나가니까 그냥 가버리셨어? 못 돌아올 길 갔다고 합니다. 성부해버렸고요. 달타냥이 먼저 나가면 안 되는구나. 자칫 잘못하다가 뭐가 나온지 구경을 못하는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죠. 하나 둘 셋 넷. 크리스마스 선물 사냥꾼. 통솔력이 살짝 부족하네요. 870인데도 크리스마스 선물 사냥하면 어쩌겠다는 거요? 딴 사람한테 나눠줄 건가? 여기서 수고해서 재활용? 선물 재활용? 그럼 안 되지. 자 얘 넬름이 빨간 넬름이 좀 센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나가줬는데 별로 안 세네. 병레벨 50을 못 뚫는 그런 스테이지들로 구성되어 있군요. 미안하다 빨리 끝낼게. 이제 나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어. 빵이야 바이바이.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더 이상 같이 못 놀아주겠다 야. 달타냥아 쓸어라 쓸어. 뭐 이런 허접한 판을 만들어가지고 친히 내가 덱을 짜게 만들고 그래. 이걸 그냥 속공덱으로 그냥 나갔으면 그냥 다 깨는 각이거든요 지금. 덱까지 따로 짜주고 그랬는데 말이야. 날 실망시켰어 너는. 그리고 통솔력은 왜 이렇게 많이 먹어. 한꺼번에 한 번에 딱 깔끔하게 깰 수 있게 만들어주지 말이야. 이게 뭐야 마음에 안 들었어 지금. 자 헛소리 하고 있고 헛소리 하는 와중에 적은 섬멸 당하고 있죠. 달타냥이 그냥 싹 쓸어버리네. 그러지 마라 달타냥아. 좀 참어 그러지 말고. 이게 방방 뛰냐 뛰기는. 말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. 이런 엄청난 임팩트 때문에 달타냥이 각광을 받는 거죠. 저는 그래도 아직도 황소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. 잘 쓰지는 않는데 좋다고 생각해요. 잠깐 이게 마지막 판이었나? 저는 5스테이지였나요? 이거 다시 일로 빠져나오면서 뭐가 어떻게 된 거지? 잠깐 아니죠?
아까 5스테이지 맞지? 아, 나 아까 깬게 4스테이지짜리지? 아, 헷갈려.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가고 보면서 뭔가 화면이 떠가지고 끝났는 줄 알았어. 이거 회복하면은 174. 조금 기다리면 되겠네요. 동전력 회복할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자, 동술력 회복했고요.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. 이득이 맞나? 네, 이득이 맞죠. 유니버스 크리스마스. 스케일도 크게 나가네, 그냥. 자, 맨 처음부터 나와주는 것만 빨갱이가. 빨갱이랑 에일리언이네. 역시 멸이 떠야 되는 그런 판인 것 같은데요. 난이도도 낮고. 멸이 나와가 쭉 막아주면 죽지 않고 끝까지 그냥 때려 부실 것 같은데요. 천사도 살짝 빨리 부실려면은 그러면은 멸이랑 복동이랑 뭐 이런 애들 나가면 바로 끝날 것 같은데요. 물론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은 달타냥이죠. 달타냥, 강무, 멸, 복동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. 그러면 뭐 바로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. 어이구, 맞았어. 멈췄어. 그러면 달타냥이 죽거나진 않겠죠. 별로 세 보이지 않는데? 내가 너무 호구로 보고 있는 건가? 근데 실제로 별로 세 보이지가 않아요. 포스가 없어, 특히 파란 놈은. 엑스트라 같이 생겼단 말이야. 대충 만든. 자, 어쨌든 달타냥이 깡그리 다 딜하고 있고, 뒤에서 디테간 듯 치면은 전멸할 듯. 아니, 유닛을 한번 보고 배를 쬐네. 본능이죠. 왠지 부자가 되고 싶다.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. 아이고, 달타냥 죽었냐? 달타냥이 죽었어! 네. 마지막 판인데 그래도 신경 좀 써줄 걸 그랬네. 달타냥이 죽었어요? 맨 처음에 순서만, 아니? 살아있는데? 왜 죽었다고 생각했죠? 저번에도 달타냥이 죽었다고 생각한 다음에 달타냥 죽었다고 막 해설을 한 적이 있는데,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했죠. 내가 은연중에 달타냥이 죽기를 바라고 있나봐. 달타냥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죠? 미워하지 않는데, 달타냥 캐리하는데. 근데 얘는 좀 어이없이 죽을 때가 몇번 있어가지고, 아직은 살겠지? 뭐 이런 느낌에서도 죽은 적이 몇번 있어가지고, 물론 엄청나게 강한 적을 상대로 그랬던 거죠. 그 이미지가, 역시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뇌리에 각인이 돼 있나봐요. 얘는 몇대 맞고 좀안 보이면 죽은 거. 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. 미안하다, 달타냥. 너안 죽었어. 넌 살아있어. 자, 요렇게 해서 깨봤는데, 이건 혹시 2성 3성 있나? 이건 개꿀인데. 또 미션은 하나 보장받고, 양코 티켓 개꿀이고, 어디 봅시다. 아, 없네. 네, 없습니다. 깔끔하게 한 번으로 끝나는군요. 자,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위에 있는 거랑 또그 위에 있는 거 깨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